우리 앉아 계신 우리 박상철 선배님의 네. 빵빵을 준비했습니다. 대상님의 노래죠. 네. 오~ 우린 노래 빵빵하게 하자. 좋았어. 오, 빵빵. 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청년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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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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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유아양, 우리 네. 삼촌들 무대 어땠어요? 물론 저희가 이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삼촌들이 되게 빵 이러는 거 막 춤이 너무 웃겼고 잘했고 아니에요 웃겼고 웃겼고 웃겼대 웃겼대 노래 잘했어요 아 칭찬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. 자 과연 감독님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였을지 감독님들의 선택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뭐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네요 하나 둘 셋 넷 잘 부탁드립니다 아, 하지 말자니까 하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중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를 자 감독님의 선택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자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공개해 주세요 과연 우와, 이겼어 우와, 이겼어 이겼어 그래 이겼어 그래 이겼어 이겼어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반전이 왜 이겼어? 왜 우리 지금 당황했죠. 네.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당황을 했습니다. 네. 카메라 감독님 세 분 빼고 이럴 리가 없는데. 유아양 그래도 괜찮죠? 네. 네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선배님 곡으로 이겼습니다. 아 너무 아 이거는 선곡 때문에 이겼다. 짱이었어. 내가 볼 때 잘했어. 아니 잘해. 우리 딸 잘해요.
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. 아우 좋아.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자체.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추억 속에 찾지.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. 좋아 보이네. 마음이 편해 보여 아주.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벌써 입추 나온 것 같아. 입추. 어, 가을이 왔어. 네, 동갑내기 친구들의 대결. 아, 승현 씨, 두 분 무대 보니까 어떠셨어요? 저 너무 좋았고요. 진짜 호강하는 것 같아서 순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 장어는 그 오라버니가 드시고 좋은데 쓰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데? 좋은데 쓰셨으면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요?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힘써서 열심히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. 근데 혹시 승현 씨 제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저도 좀 보이긴 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알죠 지금? 누가 하나 서 있어요 여기.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좀 본능적이어서. 근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? 김연아트 선배님. 아 근데 저도 승현 씨 노래하는 모습 보고 네. 어,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어, 노래를 저렇게 예쁘게 하실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. 그 자리 좀 바꿔서 설까요? 이쪽으로 서시죠. 그래 야 진작에 좀 그러지 그랬어. 사신방송인데? 아, 저는 이번 라운드 결과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승현 씨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.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. 자 과연 감독님들 어느 팀 무대에 마음이 기울었을지 감독님들의 선택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.
감독님들도 헷갈려서 N 없이 승현 씨 투샷 잡으시면 안 되겠죠? 네. 그랬으면 좋겠다. 그럼 재밌겠다. 그럼 재밌겠다. 저쪽 팀이 이길 것 같기도 한데. 쉽지 않지. 손에 지금 땀이 난다. 감이 안 오는데? 어느 팀이 이길지? 자 그럼 카메라 감독님들의 선택 공개해주세요. 과연 가자! 와 남사친 팀이 2-1로 승리했습니다. 아, 저는 오랜만에 많이 드세요. 이렇게 둘 따로 잡아주시죠. 자, 승현 씨의 바람대로 감사친 팀이 축하드립니다. 좋아요. 이겼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왜 이게 기분이 안 좋지? 잘했어. 이번 팀은요, 바로 에녹 씨의 팬입니다. 에녹 씨의 팬인데요. 에녹 씨 노래로 본인 결혼식 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. 어, 나 형 결혼했는데? 아니. 나... 지금 이 영상이 사실 좀 장안의 화제가 좀 됐다 그래요. 아시죠, 에녹 씨? 저도 본 적 있습니다. 아,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차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인데 여기 나오신다고요? 그렇습니다. 아니 근데 에녹 씨의 노래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노래죠? 그 유명 작곡가 불타는 남자 네. 그 신유 씨가 작곡을 했잖아요, 작사 작곡을. 축가로 불타는 남자가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. 네. 와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올라온 새신랑입니다. 와 대박. 와. 와. 불타는 태양 푸른 바다 같이 드 넓은 가슴에. 당신을 안아 출렁거리는 난 뜨거운 남자야.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전부 해줄게. 당신을 위해 모든 거 해줄 불타는 남자야. 당신의 고운 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. 이젠 전부 다 내가 그댈 위해 해주세요. 온 맘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지.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불타는 남자야. 온몸을 다해 그대를 아껴준 불타는 남자지. 자는 불타는 남자야. 온 맘을 다해 그대를 아껴줄 불타는 남자지. 그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남자야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. 야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올라온 새신랑 이태형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~ 저기 물 한 잔만 주실래요? 물, 물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사실 긴장을 네. 안 할 수가 없죠. 네. 왜냐하면 이렇게 명곡을 부르게 되면 그럼요,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새신랑 맞으신 거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올해 4월 29일 날 그 식으로 올렸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4월 29일 얼마 안 되네요. 아니 혹시 신부님도 이 자리에 와 계세요? 네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어디 계십니까? 아 바로 정면에 계셨네요. 너무 앞에 계신다. 와. 아니 일단 저희가 아마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축가 네.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궁금해.
오 진짜요? 여기 불타는 남자 같겠습니다. 와 대박. 와 진짜 하네요. 나오니까 진짜 얼마 안 됐어. 그거 진짜 완전 신곡일 때 하신 거네 그러면. 아, 정말 온몸으로 하시네요. 근데 댄서분들도 각자 의상이 똑같고요. 아니 저거 지금 AR 아닙니까? AR이에요. 아 예. 이거 제대로 들으셨네. 아 잘 맞습니다. 야...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말 이 부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. 네. 네 그러네요. 네. 제가 오늘 부산에서 자차로 5시간 온 만큼 아, 1등 와.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아, 대단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. 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야 너 깜짝 놀랐다. 아 네 진짜 행복하겠다. 진짜 찐이네요. 와.